요한계시록 1장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증거 곧자게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울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요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와의 환난과 따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를 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드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서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들어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가졌는데 초대사 인자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개가 흰 양털같고 눈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염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손에서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네 얹고 가라사대 두려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사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 교회이라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서모나 교회의 사자기 변지하기를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해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회 날성검을 가진이가 갈아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행함하게 하였느니라. 호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싸우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주울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사벨을,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횡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하는도다. 볼지하다 내가 그를 참상에, 볼지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너그러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 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들아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4대 교회 사자기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진 이가 갈아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그회들에게하시던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달비아교회사자기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일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내가 속히 이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우디가 교회 의사적에 변제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모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드릴지어다. 요한계시록 4장.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자에 둘려 24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연료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종교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예게 돌릴 때에. 2 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예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르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배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모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탈리로웠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누리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르되 보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도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비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둘째 애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예 물건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세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할때 보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요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 말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우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폐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족속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모자이한지신이 낮에서와 어린양의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이 서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사람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보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마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마진 자들이 1 4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임마진자가 1만 이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이천이요 같지파 중에 1만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요 므나세 지파 중에 지파 중에 12000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하다 아멘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흰 옷을,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든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을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얘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로라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하늘이 반씩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얘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다가 아 땅에 쏟으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아 화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이 외에도 세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여 세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요한계시록 9장 다섯 세천사가 나팔을 불매.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저가 무적행 지옥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인 지옥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르 시대 땅을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과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육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샀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으며, 또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이 쏠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꼬리는 다섯,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의 지옥의 사자, 사자라 히브리음으로는 이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두리 있으리로다. 여섯째 선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선사의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의 근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지앙고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을 유성하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수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례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무례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례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할 오른 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할 가로대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리를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와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정 박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초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그원소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식물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맞을때 무적행으로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반 동안 늘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이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기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도록왕 노릇 타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모자에 앉은 2 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여,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타시도다이 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그 용이 내어 쫓기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도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딱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뿔에는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의 온 땅이 이상이 없게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공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의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는이라 내가 보에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미혹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병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오른손에나이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란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뇌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능히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궁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고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려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자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가르드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도 다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가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이라향악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에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나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되 내이 이, 네, 한낱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낱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성 밖에서 그들이 발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같이 나았고 1,600스다니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작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성과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부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조유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에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 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천세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 가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하나님곧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어쓰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죽게 놀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대접을 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대접을큰강 네 유브라데소드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인구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아니하며 자기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스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지앙이 심히 큼이로라 요한계시록 1 7장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대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로 그로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과하는 자들도 그 음행을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와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었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관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역이더라기역이리라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잃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도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음료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게 먹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였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바야뚜다 하더라, 하였더라. 또 내가 들이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는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효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 흉년이라.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시민이라.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여.실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악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물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바벨로는 이날 치부한 유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며 울고 애통하여 가로대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람부가일 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자를 다닌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의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이나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그를 이날 여거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예,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 돼큰성 바벨론이 이가이 없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부는 자와. 요한계시록 19장. 일를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르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께 경배하거라 대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가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많은 물소리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로 얻고 그 아내가 입에 왔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와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예 맹렬한 진우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원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에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빼며 마교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 지옥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였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또 내가 보니, 예수와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빼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회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두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갇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사토록 밤과 괴로움을,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씻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르대 보라. 하나님이 장막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보자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마음물을 새롭게 안오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전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이루어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하,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마지막 일곱 지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용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말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지파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성곽을 청량하려고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니온이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성전이십니라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새새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노그가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우리니이 책의 여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의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너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해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기울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이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귀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와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